제가 지난번에 인스타그램 무물로 여러분들의 최애 쇼핑몰 브랜드 공유를 한번 받았었는데 생각보다 힙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우리 우연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오늘은요, 제가 그때 추천받은 곳들에서 쇼핑한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시즌은 신상이 막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즌은 아니어가지고 막 예쁜 게 엄청 많진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또 제가 보여드릴 템들은 지금 요즘에 좀 가볍게 하지만 또 되게 예쁘게 입을 수 있는 템들 가득이니까 바로 첫 번째 착장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입고 있는 이 코디인데 위에는 인터넷 쇼핑몰 중에 가장 추천이 많았던 메이비베이 제품이고 아래는 또 저도 좋아하고 우리 우연이들도 정말 많이 좋아하는 아카이브 J2U 바지예요. 이 포인트가 레드 컬러인 제품도 있고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스카이블루인 제품도 있어요. 얘는 이렇게 단추도 토글 스타일이고 되게 둥근 카라 덕분에 좀 스타일이 되게 귀염귀염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기대했던 핏은 약간 조금 더 널널하고 조금 더 아방한 그런 핏을 기대하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키장녀들한테 조금 더 애매한 기장인 것 같아요. 오히려 좀 키가 크신 분들은 살짝 포멀한 느낌으로 입어도 좀 예쁠 것 같긴 한데 어딘가 모르게 애매한 약간 이 허리라인? 그리고 촉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얘는 좀 따갑긴 해요.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절대 단독으로 못 입을 스타일이고 이렇게 좀 실이 좀 빠지거든요. 그래도 오늘 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메이비베이비 하면은 확실히 색감 맛집? 니트 맛집이잖아요. 진짜 색감이 독보적으로 정말 귀여워요. 인스타그램 그 버터 필터라고 하죠. 약간 그런 정말 몽글몽글한 그런 색감이 딱 보이는 제품이어가지고 예쁘긴 진짜 뒤집어지게 예쁩니다. 보다 보니까 그냥 조거 팬츠 있잖아요. 조거 팬츠 같은 되게 편한 팬츠랑 위에 살짝 코디를 해도 되게 겨울에 그 몽글몽글 귀여운 살려서 입기는 괜찮을 것 같네요. 저는 이 쇼츠 사이즈를 미디움으로 구매를 했는데 아주 살짝 후회를 하고 있어요. 약간 아방하게 입는 것도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한번 넉넉하게 사긴 했는데 뭔가 조금 지금 이 니트는 길이가 엄청 긴 게 아니니까 어딘가 모르게 조금 애매하긴 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스몰을 샀어도 괜찮았겠다. 부클 스타일의 그런 트위드 재질이어가지고 고급스러우면서도 평소에 데일리로 또 화사한, 완전 화사한 화이트이기 때문에 겨울에 진짜 딱 예쁜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두께감이 막 엄청 두꺼운 그런 단단한 모직 같은 두께가 아니어서 솔직히 봄까지도 그냥 맨투맨에다가 귀엽게 입을 수 있는 바지인 것 같아요. 요거 쇼츠 보면은 진짜 군더더기 없이 핀턱도 과하지 않게 딱 예쁘게 떨어지는 세미 A라인이잖아요. 근데 주머니가 없어요. 그래서 주머니가 없어서 핏이 조금 더 깔끔하게 떨어지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손 넣는 거 좋아하면은 아쉬울 것 같아요. 뒤에 주머니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약간 포인트가 들어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새하얀 룩에다가 이렇게 블랙 포인트를 같이 줬어요. 요거는 신운 가방이고 신운 좋아하는 우리 우연이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신운이 저도 대학생 1학년 때 되게 좋아했던 브랜드인데 그냥 항상 잘하는 브랜드여가지고 볼 때마다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거 미니백이긴 한데 사실 진짜 수납은 꽝이에요, 꽝. 정말 그냥 액세서리처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이렇게 줄 조정을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짧게 매울 수도 있긴 한데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아싸리 이 정도 기장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착장. 한 요 정도밖에 안 나오는 셀카로 올렸는데 니트 정보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만큼 색감이 확실히 좀 독특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여기 되게 눈여겨보긴 했는데 추천을 해줘가지고 바로 한번 사봤어요. 요거 라인으로 색상이 몇 개 더 있었는데 저는 이 컬러 조합이 유난히 좀 끌려서 이거를 구매를 했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미지 보고 구매한 건데 저는 뒤에 문양 때문에 이게 앞인 줄 알고 이렇게 거꾸로 입었다가 핏이 뭔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이게 앞이었다. 앞에는 그냥 되게 민자예요, 민자. 초코나무 컬러여서 아 이거 나한테 진짜 안 맞을 것 같은데 하고 좀 걱정을 했는데 입어보니까 오히려 좀 더 분위기 있는 색감으로 잘 맞는 느낌이에요. 저는 오히려 만족입니다.
되게 몽글몽글 엄청 부들부들 그런 소재거든요. 대신에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보풀이 잘 일어날 것 같은 소재이긴 해요. 근데 니트 자체가 워낙 생긴 게 몽글몽글 스타일이어가지고 보풀이 막 생겨도 크게 신경은 안 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잘 일어날 소재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잘 쨍쨍하게 조여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몇 번 입으면 아마 이것도 조금 쉽게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입은 이 스커트는 베이비 베이비 제품인데 이거는 제작 라인은 아니에요. 처음에 홈페이지에서 이미지 봤을 때 예뻐가지고 아 예쁜데 약간 이런 거는 진짜 좀 웬만하면 부해 보이기가 쉬우니까 모델핏이 안 나오면 안 사야지 약간 이랬었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속는 셈 치고 사보자 하고 구매를 했는데 여러분 웬만하면 다 부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레이스 캉캉 디자인은 진짜 예뻐요. 근데 허리가 얘는 이렇게 다 고무줄이거든요. 그래서 좀 골반 넓고 엉덩이 크신 분들은 크롭한 기장의 상의랑 입으면 부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처럼 그냥 니트 이렇게 빼이 해가지고 입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요. 이 주름 그대로 좀 무겁게 떨어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걸었을 때 핏이 되게 예쁜 것 같고요. 되게 빈티지 하면서도 엄청 저렴해 보이지 않는 되게 딱 캐주얼한 그렇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예뻤던 것 같아요. 밑단도 약간 이런 스타일. 그리고 이거 니트가 활용도가 은근 괜찮아요. 여기저기 코디해도 다 예쁜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렇게 스커트랑 입는 것도 예쁘지만 저는 이렇게 또 블랙 반바지랑 코디하는 것도 약간 좀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있어서 이것도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쇼핑몰 중에 어베인도 추천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어베인 막 바지 엄청 잘 입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애매해가지고 저는 여기서 한번 귀마개를 사봤거든요. 이것도 제작 라인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귀가 이렇게 엄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헤드폰을 잘 못 껴요. 이렇게 눌리면 너무 아파서. 사실 이거 귀마개도 쓰면은 저는 귀가 이쪽이 너무 눌려서 조금 아프기는 한데 가격도 저렴하고 이거 써도 스타일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리본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추천을 해볼게요. 엄청 귀여운 부들부들 찐빵 같다. 진짜 이렇게 귀여운 포인트로 착용할 수도 있어가지고 귀마개 그냥 이것도 괜찮아서 넣어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핀 예쁜 맨투맨을 입으면 진짜 쾌감이 왜 이렇게 쾌감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엘리오티 제품인데 제가 작년 봄, 여름 그 사이에 반팔을 또 한번 추천을 했었는데 그때도 손민수기가 진짜 많았었거든요. 아 이거 맨투맨 딱 보자마자 되게 예쁘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저는 엘리오티의 약간 이런 이 행성 로고도 되게 예쁘다, 유니크하다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런 패치 스타일인 게 좀 빈티지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이라 되게 좋았거든요. 핏이 너무 예쁘게 떨어져요, 여러분. 근데 소재가요, 완전 겨울 그런 맨투맨은 아니에요. 기모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일반 간절기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맨투맨인데 사실 저는 기모 맨투맨을 진짜 안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되게 두껍게 떨어지는 핏을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맨투맨 볼 때 소재보다도 사실 핏을 좀 더 많이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거 단독으로 입었으면 좀 심심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엘리오티에 마침 또 이런 스카프가 있길래 같이 코디를 했는데 너무 예쁘죠. 뭔가 되게 무채색이잖아요, 지금 조합이. 그래갖고 일부러 조금 컬러감 있는 이런 연보라 몽글몽글한 스카프를 선택을 했어요. 되게 헤어리하거든요. 그 말은 즉슨 털이 정말 많이 빠진다. 막 얼굴에 붙을 정도로 날리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맨투맨이 블랙이다 보니까 이 털이 좀 빠지는 게 많이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반바지, 아까는 좀 핏이 애매했는데 확실히 이렇게 좀 넉넉하고 널널한 사이즈의 상의를 입으니까 반바지가 지금은 되게 아방한 느낌으로 좀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착장은 이런 느낌인데 제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이랑 진짜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힙한 의원이들 손민수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스타일링도 해봤어요. 우리 좀 힙한 스타일 좀 좋아한다 하면은 블랙업도 되게 기본인 쇼핑몰인데 저는 제가 진짜 예전에 힙한 스타일 진짜 많이 입을 때 블랙업에서 옷도 많이 구매를 했었고요. 요즘에는 여기 바지랑
기본 티 같은 거를 제일 많이 구매를 하거든요. 얼마 전에 부츠컷 데님도 요거 샀다가 대성공. 진짜 다리 완전 말라 보이고 피 진짜 예쁘고 뭔가 키장녀한테 탁 높은 신발 신었을 때 예쁜 기장. 어쨌든 대성공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다가 이 오프숄더가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제 평소 입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아 뭔가 좀 예쁘게 코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전을 해봤어요. 소재감이 막 엄청 부드럽거나 되게 까끌거리는 건 아니고 그냥 기본 니트 스타일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했을 때 오는 그런 기본적인 니트 소재다. 근데 핏이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제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여기 소매에 이게 되게 길잖아요. 이런 게 기니까 좀 스타일리시한 느낌도 나고요. 이 허리 밑단이 약간 이렇게 쫙 빼서 길게 입으면 이렇게 짧은 반바지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살짝 이렇게 주름 잡고 입으면 긴 바지, 그냥 데님 팬츠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색감도 제가 평소에 잘 안 입는 그런 베이지 색깔이어가지고 너무 뜨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이것도 막상 입으니까 생각보다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이는 그런 스타일로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짱짱하거든요, 여러분. 어깨 좀 고정되게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짱짱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을 때 좀 힘들어요. 그리고 뭔가 약간 이런 스타일은 좀 힙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저번에 산 요 인스탈런스 모자를 착용을 했는데 여러분 이 모자는요 이렇게 보면은 이 재봉이 봉제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수로 세로로 쓰잖아요. 완전 핏이 폭망해요. 이렇게 써줘야 되고 좀 이렇게 눌러 앉게 써야 되게 스타일이 예쁘게 되고요. 머리를 다 이렇게 뒤로 넘겨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머리를 내려가지고 얼굴 선도 조금 가리면서 이렇게 써주면 좀 인스타 착장 같은 느낌으로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진짜 너무 잘 산 템 중에 하나인데 바로 미스티프 부츠거든요. 이 길이는 되게 정 사이즈로 나왔는데 발볼이 좀 좁게 나왔어요. 그리고 신발이 뭐랄까 여기가 되게 단단하게 엄청 잘 잡거든요. 저는 발볼이 넓은 스타일이다 보니까 좌우로 너무 조이고 뼈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발볼 때문에 235를 신지만 그냥 240밖에 없길래 240을 샀고요. 좀 크다 보니까 이게 이 발목 부분이 좀 접혀요. 근데 뭐 발목 부분이 살짝 접히는 게 낫잖아요? 발 아픈 것보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만족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굽이 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옷을 입었을 때 좀 특히나 핏이 평소보다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만약에 신다가 뭐 찢어지면은 다시 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뻐요. 오늘 이렇게 우리 우연이들이 추천해준 인쇼 그리고 브랜드에서 쇼핑을 해본 옷들 한번 입어봤는데 착장이 많지가 않은 게요. 사실 진짜 많이 샀는데 제가 좀 평소와 다른 스타일을 시도하다 보니까 안 어울린 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한번 가볍게 네 가지 착장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에 또 예쁜 옷들 제가 한번 눈여겨보다가 있으면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평소에 좀 안 입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또 막상 이렇게 코디하니까 저는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추천을 받아볼까 해요. 다음 영상으로 금방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 안녕.